네, 반갑습니다. 요청에 의해서 다시 한번 그 큐티 말씀 읽고 짧은 메시지 전해드리려고 왔습니다. 공식적이지 않고 약간 비공식적으로 하는 거여서 유튜브에 올리기로 했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유튜브에 오셔서 매일매일 보시면 되는데 제가 매일매일 올릴 수 있겠죠? 매일매일 올릴 수 있도록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필요한 게 들으시면서 질문이 필요하거나 그러니까 답이 필요하거나 좀 아침이어서 답이 필요해서 질문하고 싶거나 아니면은 어떤 좀 이렇게 문의하고 싶거나 궁금증이 있으면 여러분 댓글로 또는 저에게 개인적으로 카톡 보내주시면 제가 할수 있는 한 여러분들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 유익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자, 오늘 큐티 말씀은요. 5월 25일이에요. 벌써 5월이 다 갔죠? 5월 25일. 요한복음 21장 1절로 14절입니다. 제가 아침이어서 조금 더 저음이네요. 게다가 월요일 아침이어서 제가 오늘 조금 늦게까지 잤거든요. 자, 요한복음 21장 1절로 14절. 나름 챌린지 해야겠죠? 제가 안 틀리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읽어볼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왜 그러죠? 아침부터? 죄송합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네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 갖고 짧은 메시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내용은 그래요. 제자들이 디베리아 호수. 디베리아 호수는 여러분 갈릴리 바다를 이야기합니다. 갈릴리 바다에 가서 본인들이 원래 했었던 본업이었던 물고기를 잡는 일을 다시 시작을 하였고,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과 식사를 하게 되는 내용이 오늘 1절부터 14절 내용입니다. 디베리아 호수에 간 이유가 두 가지가 되겠죠. 첫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내가 갈릴리 바다에서 디베리아 호수에서 너희를 다시 볼 거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갈릴리 바다 디베리아 호수에 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의 본업인 물고기 잡는 일, 그것을 계속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좀 하기 위해서 갈릴리 바다로 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곳에서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처음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너희를 다시 만날 거야 라고 마리아를 통해서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죠. 뭐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제자들에게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시는데 이는 분명히 제자들로 하여금 부활의 믿음과 부활의 능력을 경험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고 그들의 연약함을 꾸짖고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이 해야 할 일이 물고기 잡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러고 있느냐라고 책망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아니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사랑을 가지시고 제자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허락하시고 붙들어주시고 제자들로 하여금 다시금 예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도우시는 모습을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주시는 모습을 말씀 구절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그러한 장치들이 있죠. 제자들이 밤새 물고기를 잡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 그렇죠? 밤새 물고기를 잡은 거죠. 그런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자 물고기가 많이 잡히게 됩니다. 여러분 데자뷰 아시죠? 마치 언제 본 것 같은 언젠가 본 것 같은 내용 아닙니까? 맞습니다. 제자들이 어부인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의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오늘의 이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금 처음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이 초인적인 정말로 이 현실과는 현실 속에서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기적과 표적과 같은 역사를 경험했던 처음 그 사건 물고기를 밤새 못 잡다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잡게 되는 그 사건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그 사건을 다시 되풀이하면서 너희들의 초심을 다시 가져라 라면서 배려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요한이 7절에 보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이것은 기록한 요한을 가리킵니다. 요한이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베드로에게 이야기했고 베드로는 그 즉시로 벗고 있던 모든 옷을 다시 이렇게 여매고 예수님을 향해서 뛰어듭니다. 예수님을 얼마나 다시 만나고 싶어 예수님을 얼마나 만나고 싶어 했던 베드로의 마음이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아침이라서 혀가 조금 꼬이네요. 그 베드로의 마음이 보여집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갑니다. 베드로는 전에도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모든 그물을 다 제쳐버리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예수님 앞에 적극적으로 고백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오늘 베드로 다시 한번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초심을 다시 찾은 거죠. 올라갔더니 구절에 뭐가 있냐면 숯불이 놓여져 있어요. 여러분 데자뷰 한 번 더 데자뷰예요. 이런 숯불 하면 베드로에게 어떤 느낌을 주냐면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밤 숯불이 피어져 있었던 뜰의 그 현장 여인이 자기를 추궁했었던 그 상황 그것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는 장치가 숯불이에요. 베드로에게는 피하고 싶은 거죠. 사실은 예수님에게 죄송한 마음을 더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준비해 놓으셨어요. 물론 이후에 보면 조반을 먹기 위해서 예수님이 숯불 피워놓은 것은 사실이나 베드로에게는 충분히 그러한 상황들을 다시금 떠올리게 할 수 있는 장치가 돼요. 예수님을 향한 극도로 죄송한 마음. 그때 자신의 부인했던 자신의 그 입술, 그 고백들이 생각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철저하게 자기가 무너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예수님을 만나러 갈 때.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셨겠죠. 그리고 12절에 와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조반을 먹으십니다. 데자뷰 한 번 더죠. 제자들과 함께 떡을 나누고 포도주를 나눴던 그날 밤. 나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이고 나는 부활할 거고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은 이것이다. 너희를 사랑하되 끝까지 나는 사랑한다. 라는 것을 보여주셨던 그날 밤. 그날 밤을 떠올리게 하는 장면 아닙니까? 오늘 본문 전체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가지시고 제자들에게 무엇을 해주고 계십니까? 다시 너의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다시금 회개하고 낮아져서 예수님을 의지해라.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었던 생명의 새 생명의 기쁨 그리고 나를 통하여서 오직 그 새 생명을 누릴 수 있다라는 그 진리 다시금 떠올려라. 믿음 없는 제자들 향하여서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다시 그들을 끌어올리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 안에 보면 배경이 물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다시 만남, 이런 내용 아닙니까? 사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해요. 누가 너희를 물고기 잡는 사람으로 다시 만들었느냐? 나는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였고 그 사명은 지금도 동일하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 예수님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고 죄를 많이 짓고 예수님을 신하지 못하고 부인하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지 못하고 새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그 진리를 머릿속에서 다 빼어내고 내 뜻대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으나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격려하고 도우시고 다시 한번 사명자로 살기를 바라시는 장치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 두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우들을 많이 경험했거든요. 예수님이 나한테 나에게 이렇게 찾아오셨는데, 나에게 이때 이 사명을 주셨었는데, 예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그 기쁜 생명의 은혜가 맞아 있었었는데 하면서 내 인생 가운데 다시금 발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초심으로 돌아갑시다. 예수님 사랑했던 첫사랑의 마음을 회복합시다. 여러분들을 향한 사명이 끊기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길 바랍니다. 월요일이네요. 참 좋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삽시다. 그렇게 살다가 우리 다시금 얼굴 보는 날에 해같이 빛나는 얼굴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일주일 버텼어요. 살았어요. 제가 바뀌었어요. 그렇게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들에서 다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더 많이 묵상하시고요. 적용하시고요. 단순한 것부터 시작해서 이런 구체적으로 순수하게 기도 제목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